들어가서 좀 쉬어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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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다니까. 아유 참. 내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. 네? 아, 네, 알았어요. 30분은 걸려요. 나가봐. 아니야. 설거지하고 나가면 돼. 아유,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나가보라고. 그럼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. 그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. 뭐가요? 맨날 대민봉사를 위해 입이 마르고 닳게 웃고당겼구만.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지? 아휴, 감사 감사 온통 감사시죠 뭐. 참, 어제는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살만하고. 인생 참 재밌어요, 그죠? 어쨌든 진짜 다행이다. 이제 데이트 다운 데이트 좀 하겠네.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데리고 자전거 타러 가는 거다. 팀장님. 왜 정색하고 그래? 겁나게? 우리 좀 편하게 만나면 안 돼요? 무슨 소리야? 나 진짜 오랜만에 연애해서 그런지 지금만으로도 너무너무 좋거든요. 다른 사람들 보면 뭐 5, 6년씩 연애만도 한다던데 미리 심각해질 필요 뭐 있어요? 무궁화. 팀장님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?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 뭐 그런 거죠. 근데 팀장님이 우리 만나면 우리 또 바로 쪼르르 가서 집에다 얘기할 거고 그럼 우리 엄마 당장 호구조사부터 들어가실 텐데 그럼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시죠? 알겠어. 네 마음이 어떤지도 알겠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겠어. 생각해 볼게.